안녕하세요. 아빠의 도전의 서윤이 아빠입니다. 이번 시간은 CPU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볼 텐데요. 제 메인보드가 CPU를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체크를 해본 후에 실제로 CPU를 업그레이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갖고 있는 PC는 삼성 DMV200이라는 모델이고, 안을 열어서 메인보드를 확인해 보면 G41M01S1이라는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모델이 어디까지 CPU를 지원하는지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. 뭐 이렇게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 블로그를 검색해 보면 이 메인보드는 G41 인텔 G41 칩셋을 쓴다고 나와 있는데요. 뭐 간단한 다른 모델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모델명을 넣어서 검색해 보시면 칩셋 정보가 나옵니다. 그러면 G41하고 CPU 서포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치면 여기 CPU 업그레이드.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아마 잘 나와 있을 겁니다. 이렇게 보시면 여기 셀룰런, 듀얼 코어, 코어 2 듀오 이렇게 CPU들 리스트, 서포트하는 CPU 리스트들이 보이고요. 여기 제가 현재 쓰고 있는 CPU 27500이 보이고, 저희가 앞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될 코어 2 쿼드 CPU들이 보이는데요. 여기서 제가 구할 수 있는 CPU들을 선정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실제로 이 쿼드코어 CPU Q8200이라는 CPU고요. 요 모델을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뚜껑을 열어서요. 이전에 PC 먼지 제거했을 때 CPU의 써멀그리스 도포 작업이 있었는데요. 그거와 동일하게 작업하시면 되고요. 내 모서리에 나사를 풀러서 이렇게 내 모서리에 나사를 풀어서 CPU를 빼내고요. 새로 교체할 쿼드코어 CPU를 여기 보시면 CPU에 홈이 있는데요. 여기 CPU 슬롯에도 여기 보면 홈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. 여기다가 홈에 맞게 CPU를 꽂은 후에 닫아주시면 됩니다. 좀 궁금하신 분들은 청소편을 한번 보시면 잘 아실 수 있고요.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당구장 표시로 이렇게 써멀 그리스를 이렇게 도포를 하시고, 원래 여기도 이 쿨러 쪽에 묻어 있는 것도 닦아주면 좋은데요. 저는 도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꽂아서 구멍에 맞게 쿨러를 꽂아서 이렇게 조아주시면 CPU 교체가 끝납니다. 뭐 CPU 교체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데 내 보드에 맞는 CPU가 어떤 거냐, 그것만 잘 확인해 주시면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. 내 모서리가 꽉 조여지도록 CPU와 쿨러 면을 접착을 이렇게 딱 붙게 해줘야지 나중에 발열도 잘 되고 열 때문에 다운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CPU 장 교체를 완료했습니다. 기존 듀얼 코어 CPU에서
쿼드코어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기존 듀얼 코어 2기가 1대랑 쿼드 코어 4기가 1대 부팅 시간을 비교해 봤는데요. 기존 대비 빨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SSD로 하드를 SSD로 교체해서 최종적으로 부팅 시간이 얼마나 빨라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아빠의 도전 구형 PC의 새 생명을 CPU 교체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